내일은 신나는 주일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는 많은 왕들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읽어본 후에 재미있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애굽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꾸는 이상한 꿈이다. 이 애굽에서 가장 강한 나, 이 바로왕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제발 도와다오. 이 꿈은 바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라? 아니, 이거는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박사야? 바로 그때였어요. 포도주를 임금님께 따라주는 신하는 예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아이가 기억났어요. 임금님,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님의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 자의 말대로 저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임금님 옆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라면 임금님의 꿈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그 자의 이름은 랩넌트 여러분, 그 자의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그 자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네, 임금님. 요셉, 어서 나오거라. 임금님께서 너를 급히 찾으신다. 임금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네가 요셉이구나.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제가 아닙니다. 네가 아니라고? 네, 임금님.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꾸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셨으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기 꿈에서 보신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가축도 많아지고 곡식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7년이 지난 후 꿈에서 보신 이 삐쩍 마른 암소와 흉측한 이 이삭들이 나타나 다 잡아먹은 것처럼 큰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7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많이 모아 앞으로 다가올 큰 흉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성공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성공자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다 가져도 돈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왕이 사람들 불렀지. 애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그런데 도와줬을까 못 도와줬을까? 못 도와줘.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 영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 우리 렘넌트처럼. 그래서 누가 아까 도와줬어? 요셉 만났지. 근데 요셉에게 그랬지.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풀 수 있다며. 요셉이 그랬지. 내가 아닙니다 이랬어. 자,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 내가 아닙니다. 오, 요셉 봐. 아, 내가 꿈 해석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한다 그랬어? 여러분들도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렘넌트. 나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래요 하는 친구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짜? 엘리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진짜? 손 내리세요. 자, 오늘 요셉이 언약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졌죠? 어릴 때 들었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매일 기도수첩 예배드리고 다락방, 우리 온라인 다락방 하면서 매일 해야 될 게 있어. 요셉은 이 비밀이 있어서 승리했거든. 자, 여러분 이제 뭐 하는 거냐? 전부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 감아. 이제 부모님하고 매일같이 해야 돼. 눈 다 감아보세요. 자, 자리를 똑바로 앉아서 눈 감아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쉽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기도를 지금 우리 렘넌트 다 따라서 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잘 한 번 더 할 거야. 눈 딱 감고 천천히 코로 호흡하면서 이 시간 요셉의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할 거야. 이 기도 매일 할 건데 이 기도를 하는 렘넌트는 승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코로만 호흡하면서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세요. 부모님하고 매일같이 해야 될 기도, 이 기도를 누렸던 렘넌트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말한 거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 너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운다.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운 거야. 이 기도의 비밀 꼭 도전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내가 바로 영적 군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교인 전도 캠프가 있어요. 빛이 비추어 어두움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유치부 랩런트들도 재밌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재밌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잠시 후에 교회에서 만나요.